카메라 봐주시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2018년 4월 24일 아침 11시 잼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많은 시청자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눈치 보지 말고. 아, 지금 2만 명 차인데 그럼 시작할까요? 대표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장세빈이 출생한 도시 이름은? 첫 번째, 군포시. 두 번째, 포천시. 세 번째, 서울특별시. 자, 굉장히 쉽죠? 다 됐어, 다 됐어. 오케이, 다 골랐어. 오케이. 자, 그러면 5, 4, 3, 2, 1.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포천시. 왜 포천시죠? 해설을 해주셔야죠. 포천시에 장세빈이 태어났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아무도 모르죠. 1000만 원 도전. 도전? 아, 지금 상일군께서 도전을 외치. 저 이거 12문제 다 풀면 세빈이가 1000만 원 준대요. 아, 얼른 얼른. 1000만 원, 1000만 원. 저 500만 원 준비. 도전하겠습니다. 바나나. 자, 토큰이야, 토큰. 예.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장세빈의 혈액형은 1번 A형, 2번 O형, 3번 B형. 너무 어려워. 이거 오. 이건가요? 첫 번째 문제. 원래 상호 씨가 아니야. 다 맞추셔야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세 문제 맞추면 돼요. 이거죠. 아, 이거는 네. 한 문제당 하나. 세 문제 하나. 아이, 갑자기 세 문제 두 개. 아, 세 문제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자, 5, 4, 3. 5형. 몇 번이죠? 몇 번이죠? 5형을 몇 번이죠? 그럼 문제는 다시 한 번만 아. 아. 너 지금 3번 5형. 2번 5형. 2번 5형. 알았어, 이거 맞은 걸로 해줄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아, 그거 안 했네. 장세빈의 장세빈의 너는 자리는 무엇일까? 어렵다. 1번 양자리, 2번 물고기 자리, 3번 황소 자리. 상인 형이랑 똑같은 황소 아니야? 황소? 이거 프렌드 찬스 있어요. 프렌드 찬스. 수현 형. 자. 수현이 형 전화 못 받았어. 예, 예, 예. 아, 수현이 형한테 전화 걸게. 전화 걸게. 수현이 형. 예. 상일이 형한테 예. 몰래 내 별자리가 어딘지 말하면 돼. 아, 나 안 들고 있어. 아니 얘들아. 자, 나 황소자리 3번 황소자리일 것 같아 나. 아니야. 형 내가 황소자리인데. 자, 정답 3번 황소자리. 저도 황소자리거든요. 선물에 이거였어요. 아, 연근이랑. 근데 제가 지금 세빈이가 네. 문제를 내는 걸 보니까 세빈이 잼 라이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 네. 자, 세 번째 문제 뭐냐? 바로 내 동생 초빈이의 나이는? 자, 찬스 있습니까? 9살. 자, 1번. 1번. 11살. 2번. 10살. 3번. 9살. 정답! 3번 9살! 오! 오! 맞았어? 땡땡땡땡! 정답 10살이에요. 제가 방금 9살 이래서 벗어? 낚은 거지. 낚은 거지. 형이 낚였어. 나 10살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 왜 이거 좀 사실... 왜 자신의 답에 확신이 없어요, 형? 조용해. 사실 11살인 거 같아. 너네 알러지 있는 거 아니야, 바나나? 나는 바나나는 원숭이. 아, 그 애기들이 부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아, 애기들이 부르는 게 없어요? 뚜, 누구였지? 뚜, 뚜딘. 뚜, 뚜, 뚜지. 누가? 뚜지 뚜든? 오빠하고 동생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뚜지 뚜아, 뚜지 뚜아. 맞다. 오, 메이저 형. 뚜지 뚜아. 메이저 형이 보더라고요, 그걸. 아, 뚜지 뚜아 너무 귀엽더라고. 다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하죠? 여기서 누가 제일 게임 잘해요? 제일 1등? 저요! 아, 너는 다른 게임, 너 비주얼 게임 하잖아. 언니 언니 뭐 마실래요? 뭐야 누구야? 저 지금 만화 보고 있어요. 무슨 만화? Get of High School. Get of High School. 충전시키고 있을게. 죽었어. 잠시만요. 죽었어요. 벌써 죽어? 일단 꼴등이에요. 일단 상희 씨가 제일 못하는 걸로. 제가 아까 내님 1등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리뱅 막방이에요. 너무 슬프다. 첫 주가 엊그제 같은데. 어? 리뱅이 막방이라고. 아? 이거는 솔직히 방영 있었어요? 오늘 KBS 리뱅 막방이잖아요. 맞아요. 벌써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어요. 벌써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엊그제 같은데. 네. 엊그제 뭐 했어요? 엊그제? 엊그제? 목요일, 수요일. 수요일에 최초 마지막 방송 했죠? 엊그제. 네. 그리고 오늘 또 팬사인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나 팬사인회가 너무 신나더라. 오늘 그리고 또 원더랜드라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원더랜드. 넌 나의 원더랜드. 예. Yeah. 아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치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치킨요? 네. 치킨, 치킨 뜯었죠? 아까 뜯었죠? 맞아. 제가 아까 다 찍었어요. 아, 게임을 게임. 했죠. 치킨 맛있게 했죠. 치킨 맛있게 먹었죠.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또 뭐 먹었어요? 오늘? 파스타? 파스타랑 그 좀 서가인쿵 느낌의 그 볶음밥이랑. 볶음밥이랑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이 주신 서포트.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 뭐 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네. 4주간 어땠어요? 네. 저희 스누퍼가 4주라는 짧은 시간을 했잖아요. 네네네. 좀 더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한국을.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근데 또 일본으로 가서 또 팬미팅도 하고. 네. 일본 팬분들 또 만나니까 또 기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근데 4주 동안 궁금한 게 있는데 세빈 씨 머리는 보라색이 변함이 없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아 정말 다시 또 봅시다. 안녕. 팬사인회까지 다 끝났는데요. 뭔가 갑자기 오늘 저한테 생일 케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윙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일을 보낸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진짜 오늘 4일 일찍이지만 태영의 네. 생일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 뭐 하는 거야, 형? 노래 불러주려고. 태영아, 하지마. 생일 케이크. 에이, 생일 케이크 챙기고. 고마워요, 안녕.